오늘 리뷰할 것은 아 진짜 힘들게 아이고 찌그러져서 완전히 찍혀서 처박혀 있다 왔네요. 코스펫 프라임입니다. 이거 4월 30일 날 주문했는데 지금 8월 며칠입니까? 아우 석 달 거의 90일 기다려서 받은 거예요. 아주 미쳐버립니다. 아주. 아, 일단 빨리 언박싱을 하고 실사용기도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밴드를 쓰고 문자를 받아보고 이거 통화가 좀 되면 좋겠다 싶어서 했었는데 완전히 박스가 찌그러져서 왔네요. 미쳐버리겠습니다. 아주. 일단 32기가 모델로 제일 비싼 거죠. 개 중에는 제일 비싼 거고 일단 현재로서는 가장 배터리 용량이 큰 거라고 그때는 시켰는데 4월 말에 시켰는데 지금 8월 10일입니다. 와, 미쳐버리겠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찌그러져서 빠지지도 않겠다. 아이고 일단 뭐 내용물이 살아있으면 된 거죠. 박스 중요하게 여기는데 별로 중국산은 그렇게 샤오미 빼고는 박스 그렇게 예쁘질 않으니까 빨리 열어봅시다. 아, 찌그러져서 빠지지도 않네. 아휴, 급하게 이걸 준비하는 일하고 예 열었습니다. 아, 드디어 나오네요. 드디어 나왔어요. 일단 코스펫 프라임 박스는 뭐 별로 볼 거 없고 작년 10월에 생산됐네요. 32기가 쿼드코어 32기가에 램 메모리 3기가 6.1인치 뭐 400 픽셀의 디스플레이 1260 현존하는 뭐 웨어러블 그러니까 시계 종류 그러니까 워치 종류 중에 배터리가 제일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200만 화소, 800만 화소 측면, 정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요. 24mm 실리콘 밴드 스트랩이 들어있다 그러고 세라믹이라 적혀있죠. 예, 세라믹 소재라 그래가지고 이게 기스가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시계가 도착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물건 여기 있고 박스 두 개하고 여기 보호필름 하나 들어있습니다. 보호필름하고 뒷면에 쓴 나사 그리고 매뉴얼 같은 거 여기 있네요. 매뉴얼 한번 봅시다. 아, 시계가 안 찌그러져서 다행입니다. 뭐 매뉴얼은 영문으로 되어있고 뭐 프라임 이게 시계 스킨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줄도 뭐 교환이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제 아이폰 6 지금 현재 제가 찍고 있는 이 기계보다 성능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트나 여기 보면 표준 마이크로 5핀이네요. C타입이 아니고 표준 마이크로 5핀 들어있고 뒷면에 분해해서 심카드를 꽂을 수 있는 자체로 전화기처럼 쓸 수 있고 페어링해서 싱크해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로 저는 개통을 해버리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자 이거는 충전 독이겠죠. 네, 뒷면 충전 독이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뒷면 아직 일단 박스 두 개 뭐 조촐하게 들어있고 보호필름 하나 들어있고 뭐 거치대 하나 들어있고 네. 크레들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자.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 뭔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는 사고가 많이 생기네요. 자 봅시다. 아주 참 쌓여져 있는 게 조금 그러네요. 드디어 4분 30초 만에 껍질을 벗고 나왔습니다. 자, 뭐라 적혀 있냐 이게. 뭐 보호필름 같은 게 여기 하나 붙어 있나 보네요. 이걸 벗기고 써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벗겨도 그만이고 안 벗겨도 그만인데 일단 켜봅시다. 어떻게 켜는지 모르겠는데 촌놈이 돼가지고 일단 시계 스트랩은 일반 고무 스트랩으로 되어 있는데 24mm짜리 아무거나 쓰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펼쳤고 없네요. 자, 지금 제가 쓰는 여기랑 비교해 봤을 때 크기 차이 굉장히 많이 나요. 일단 이거 썼을 때는 자 미밴드하고 크기 비교를 해봅시다. 장난 아니죠? 일단 밴드 말 그대로 스포츠 용품에 속하는 뭐 하여튼 운동할 때 쓰는 말 그대로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얘는 실생활에서 쓰고 이 지금 플라스틱이 테두리 보이죠? 여기 이 앞부분 이게 코팅되어 있는 이 부분이 세라믹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 카메라 하나 이쪽에 둘 여기가 200만 여기가 800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카메라 품질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스위치인 것 같은데 일단 방수 기능 되고 크레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오 자석으로 되어 있네요. 어 딱 붙네요. 그래가지고 여기 표준 마이크로핀 여기 있겠죠. 마이크로핀 조명이 좀 어둡고 머네요. 조금 가까이 가볼까. 네 일단 이리로 가봅시다. 제 오디오 책상이라서 여기가 지금 약간 자세가 안 좋습니다. 켜볼까요? 뭐가 스위치인지 모르겠다. 아무거나 누르고 있으면 켜지겠지. 켜지나요? 밑에인가 그러면? 어 켜졌다. 크로스팻 시원하게 벗겨볼까요? 언제나 처음 뜯을 때 기분은 좋습니다. 뭔가를 지른다는 거는 정말 설레는 일이죠. 네. 자, 코스펫이라고 뜨네요. 활용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블루투스로 잡고 이것저것 해봐야 되는데 오우 뭐 오프닝 화면도 이렇게 뜹니다. 안드로이드. 아, 지금 제가 이걸 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체로 예, 코스펫 프라임 이 자체로 안드로이드 어플이 전부 다 깔리고 그리고 이제 4G LTE 모듈도 들어있고 해서 이게 한국말이 있나? Korean 있나? Korean 아무튼 뭐 예. 있으면 좋겠다. 안드로이드인데 들어있겠죠? 아무튼 예, 있네 한국어. 예, 한국어 설정 오케이. 어떻게 하냐? 예, 아, Confirm 막 눌렀습니다. 네. Scanning QR to install app. 일단 이걸로 인스톨하라 그러네요. 잠시만요. 지금 현재 아이폰 SE로 지금 제가 쓰고 있어요. 아이폰 SE를 자, 잡아지나? Yes.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여기 보면 안드로이드 앱 두 가지 뜨죠. 배터리가 없네. 예스. 앱스토어로 들어갑니다. 역시 안드로이드 정도 되는군요. 예. 이렇게 올려 내리고 역시나 이거 잘 돼 있네요. 일단 다운로드를 하고 기본은 그런 것 같은데 설치 지문으로 인식 오케이 좋아요. 네. 잘 되는 것 같고 스위치를 켜고 버튼 눌러서 블루투스를 잡아라. 클릭 리턴 버튼 스캔 QR 코드 투 컨트롤 블루투스 오픈 앤 워치 누르면 되나? 지금 블루투스를 잡으란 말인가? 블루투스를 한번 잡아볼까요? 블루투스에 코스펫 프라임이 뜹니까? 안 뜨는데? 네, 이제 시계 화면이 떴어요. 자, 여기서 블루투스를 옆으로 하면 뭐가 뜨나? 여기 왼쪽으로 하면 알람 뜨고 이렇게 하고 이게 네, 오른쪽 하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뜨네요. 여기서 골라서 누르는 OS인가 보다. 사진 제가 앞편이 나오면 안 돼요. 여기 시계 있네. 자 보자. 여기서 우리 예쁜이 제가 좋아하는 예쁜이 큐브 사진 예쁘게 한번 찍어보자. 어떻게 찍어 근데? 아 동영상도 찍을 수 있구나. 자 찍어봅시다. 예쁘게 은근히 각 잡기 힘드네 이거. 잠깐만
각도가 약간 특이하네요. 자, 사진 기능 일단 살펴볼까요? 옆으로 두 장, 세 장 찍었는데 그럼 우리 다른 예쁜이도 한번 찍어보지 그러면. 자, 뒤로 가기 버튼 이건가? 아, 예. 자, 됐다. 그럼 우리 스톰 트루퍼 한번 찍어볼까요? 스톰 트루퍼 헤이 얼굴 좀 보여주세요. 스톰 트루퍼 생각보다 사진 찍기 힘든다 이거. 아, 재밌네요 이거. 네. 자, 우리 예쁜 스톰 트루퍼 저기 잠깐만 슉. 보이십니까 우리 스톰 트루퍼, 예쁜 우리 스톰 트루퍼. 자, 아무튼 네. 이 스톰 트루퍼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뒤로 가기 이거. 네, 그렇지. 또 뒤로 가기. 네. 그리고 뒤로 가기 하고 뒤로 가기 버튼 오래 누르고 있으면 스킨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제가 할 줄 몰라. 두 개 같이 누르면 되나? 종료 끄기. 아, 끄기가 되고 이거 누르고 오래 있으면 아, 이것도 아닌데 스킨으로. 아, 이 화면을 길게 누르면 된다던가. 아, 뭐 방법이 있었는데 스킨을 바꾸는 방법이 기본 스킨도 좀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던데 일단은 무게가 이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굉장히 무겁고 이건 진짜 얘가 한 20g 얘는 그래도 한 100g은 넘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얘보다는 한 5-6배 무거운 건 확실합니다. 일단 제가 이거를 산 이유는 일단 이 자체로도 전화기가 되기 때문에 5,500원짜리 알뜰 요금제를 제가 개통을 해서 이걸 쓰고 통화 60분 데이터 1기가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5,600원 요금제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 쓰고 일단 현재는 휴대폰하고 같이 싱크를 해서 일단 연동을 할 거고 요 폰으로 여기에 심카드가 안 꽂혀 있다면 이 폰에 대해서 저기를 하면 되죠. 프라임 못 잡아 왜. 아무튼 예 이 폰으로 싱크해서 이 폰에 들어오는 전화를 요걸로 받으면 되고요. 특히나 제가 애플과 안드로이드를 같이 쓰려고 한 겁니다. 예, 이까지만 할게요. 끝.